안보가 철저히 무너졌는데 그 안보가 무너진 것에 더하여서 청와대가 이를 은폐, 기획, 조작했다는 것이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상 귀순이다, 대기 귀순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용어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기획 사건입니다. 이번 북한 목선 사건으로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의 간첩 여러 차례 넘어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런 축소, 은포, 은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런 수많은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 문란 참극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능 그리고 거짓말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남일 말하듯 점검하라고 지시할 상황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의 90초짜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수영장 또 꼭지를 열어도 색깔 있는 물이 나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구약 성경의 엑소더스 당시에 나일강이 붉게 물드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이 부분은 결론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이 국회 정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보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체적인 안보 무능에 결국은 국민을 기망하려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